목사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성도들을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나 성도나 부르심의 자리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학교, 직장, 가정, 열방,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길을 가는 길동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출발했고, 또 어떤 이는 이제 막 출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되었고, 또 어떤 이는 아직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서 그 나귀를 발견하고 풀어올 때에 왜 푸는가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 그 주인이 즉시로 보내준 것이죠.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순순히 이 나귀, 어린 나귀를 보내줬을까요? 뭐, 나귀가 한두 푼 하는 가축도 아닐 것인데, 뭐, 달란다고 덜름,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라고 했죠. 왜그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였을까요? 왜 주인은 그 나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보고 정말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귀를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이 말씀을 알고 있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한 사람, 바로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그 일을 하며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그 어린 나귀가 컸버리면 다시 또 다른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자기가 늙으면 그 일을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과 같이 또다시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또다시 그것이 커버리면 다시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구하고 믿고 있었던 그 가정, 그 가정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그 가정의 믿음을 알고 그 가정에게 그 어린 나귀를 받으신 것이죠.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이 준비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달라 하는 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물어봤죠.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의 기쁨으로 준비된 어린 나귀를 드린 것이죠.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다 하면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말은 머리로 알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까지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은 안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 행동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어린 나귀를, 나귀 새끼를 준비한 그 가정은 정말 알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 그것 삶으로 살아내므로 진짜 아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처음 행하신 일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며 비둘기 파는 자들을 전부 엎어버리고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정결하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는 결국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율법을 지키는 자라 하며 무성하게 입만 가졌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죠. 이는 성전을 뒤엎어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 일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열매가 없어 저주받아 말라버린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어린 나귀를 준비한 그 사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말씀으로 들은 것,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준비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나아가는 그런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전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 많은 형제들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 줄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